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에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증거할 때 주의 종을 먼저 지켜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과 모든 행동을 지켜주셔서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든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또 주저앉았던 것이 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켜줄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성도 반석 위에 세운 성도 또 오늘 본문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죠.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였지만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성경이고 기도도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성도 및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그런 고백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온 신앙 고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몬이 대기 이 이름이 바뀌죠. 시몬에서 베드로가 근데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아주 견고하게 해놓고 그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을 보니까 시몬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은 말이에요. 무슨 복이 있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천국 열쇠도 받고 또 이 천국 열쇠로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를 받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 열쇠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쉼을 얻는 곳이다. 교회는 실망했던 사람 또 돈 떨어지고 또 직장 떨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비약을 하면은 부부지간에도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 힘을 찾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예수는 이런 분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예수는 피 흘리신 분이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 고백들을 잘 못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 철저하게 해놓고 베드로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복 중에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뭐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이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멋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았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앉아있어요. 근데 큰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복을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아파트에 4층에 인스펙션을 했어요. 응? 아파트에서 오늘 하루를 4층 인스펙션 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문을 잠그고 나오잖아요. 응? 다들 잠그고 가도 거기서 매니저가 마스터키 이 키를 갖고 다 연단 말이에요. 야, 호텔이나 또 이런 큰 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든 단체를 보면요 마스터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스터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큰 은혜를 받는 권세,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는 권세, 이것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보너스로 받고 땅에서 이 키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키가 천국 열쇠예요. 근데 천국 열쇠는 어떻게 여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키가 합당한 거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허랑방탕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키를 열 수가 없어요. 예? 헛소리만 하고 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이 되었으면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반석 위에 세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로 제가 분류해 왔어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쉬운 말이에요.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신앙 고백 하나 투철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베드로는 축복을 받았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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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잠이 와서 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응? 성경을 읽다가 근데 예, 이런 소리를 내가 많이 목회하면서 들었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졸음이 온대. 잠을 자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온대. 그러면서 성경책이 수면제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뭐 에로 잡지나 이런 거 보면 잠이 달아난다고 그래요. No. 잠이 달아나는 게 아니라 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책이. 왜? 딱딱하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이 쓴 약이 몸의 양약이다 그래요. 쓴 약. 달짝지근한 건 약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쓴 약을 먹고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 약 잡수세요. 그러면 약을 한 사발 쑥 잡수고 그 옆에 우리 엄마가 있다가 여기 있어요. 박하사탕. 그러고 박하사탕을 주더라고요. 그 왜? 쓰니까 박하사탕으로 때워라 그런 말이에요. 몸에 좋은 것은 쓰다 그런 말이에요. 몸에 단 것은 약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말씀이 좀 딱딱하고 쓰다. 그럼 그 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약으로 잡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런 사람 다 산에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예수 믿기로 한 45년 되는데 그 초창기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창기야, 이제 너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나만의 비밀이야, 그건. 나만의 비밀. 다른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주든지 하든지 간에 나는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이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어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버려도 사자가 물어뜯어 죽는 게 아니라 사자 입을 벌려놓고 가만히 있게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권세들이 나와요. 뱀을 잡으니까 뱀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물러가고, 손 얹고 기도하니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실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어저께 있던 하나님이 오늘 다르고, 오늘 있던 하나님이 내일 다른 게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이 되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됐다면 이 모퉁이 돌이 반석입니다. 뉴욕에 가면요 맨해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맨해튼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옛날 인디안들의 말로 반석이랍니다. 그러니까 맨해튼 거기다가 그 높은 고층 빌딩을 다 지어놔도 빌딩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다 그런 적은 없잖아요.
반석이 든든하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모토를 삼으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닦아둔 토, 예? 반석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라. 잘 닦아둔 토가 반석이에요. 오늘 반석 위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고 말해요. 자국 깨문 막 뭐 이런 저런 뉴스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주 말세가 된 게 아니라 말세가 지났어요. 지금 서로 물고 뜯고 흘고 깎아내리고 남이 뭐 하면 배 아파서 막 총이나 쏘고 화살이나 갖다 받고 남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고 이게 이 세상이 풍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풍조가 뭐 이조 시대도 있었고 고려 시대도 있었고 근조 현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심성 속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것을 물칠 수 있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나는 그 믿음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내가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매일 하는 사도신경인데도 매일 뭐 주창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근데도 아 요즘에 은혜를 받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얼마나 멋있어. 그 믿사오며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 믿사오며 하면 그대로 믿어야지. 믿지 않고 신앙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믿지 않고 딴짓을 하고 다니면 신앙고백은 도레미탕입니다. 하나 많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옛날에는 내가 뭐 충성봉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요새는 잘 안 된다. 왜 안 돼? 자기가 그만큼 삐뚤어진 거지. 누가 그 사람을 탓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거진다 몇 번 썼어요. 이거는 Jesus Christ in 예수 안에 있을 때 능력이에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물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정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서 내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것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진짜 아주 그냥 잘 하는 말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돈의 환난, 부부간에도 환난이 많아요. 후딱하면 싸우잖아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환난.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 과장과 계장과의 환난. 계장과 부장과의 환난. 평직원과 사장과의 환난.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오거들랑 걱정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왜?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환란 오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나는 둥. 환란이 도와오면 아 나는 어쩌다가 매일같이 이런 사고만 난다는 둥. 그 사고 날 일을 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깜빡하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안전사고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큰 회사에 가면 그린 색깔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안전 제일, 예? 안전 제일, 안전이 제일이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하면 풀어지고 기도 안 하면 막힙니다. 마스터키 다 받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기초석 위에 열두 어린 양의 12사도 열두 제자 이름을 썼더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녀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집을 지니까 반석 위에서 탄탄한 반석 위에다가 기초가 잘 된 데다가 집을 지으면요. 집이 비가 오거나 장마가 아무리 져도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건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사망으로 가면 죽는 거고 음부로 가면 죽는 거고 천국으로 자꾸만 향하면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마스터 키들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다윗의 열쇠죠.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누가 되든지 간에 죄가 되면 사하주시고 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어려웠던 일들이 새로운 일들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이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러니까 땅에서 매고 있으면 다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도 풀어지기를 천국 열쇠로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암흑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비밀이다 이게 말이야. 영의 세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비밀입니다. 다 열어놓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그래. 세례 요한입니다.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던 고기만 잡고 있던 그런 평민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야 시몬아 네 지금 도로 깊은 데로 가라. 아니 지금 밤새도록 잡혀서 안 잡혀서 오는데 가요. 그 소리 안 오고 베드로가 아멘 하고
깊은 곳으로 갔더니 두 배가 넘는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라는 일은 이런 거예요. 순종할 때 아멘하고 베드로 시몬처럼 그냥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 물을 내려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실망하고 낙망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고기 잡고 잡다가 못 잡고 왔을 때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요나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던져라. 아멘. 하고 가서 던지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것이 다시 잡히는 역사. 이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혈육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의 영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도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천국 열쇠도 받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또 반석 후에 세워지는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자랑할 게 없었어요. 왜? 가진 것들이 옛날 좋은 걸 다 줬는데도 그걸 다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윗의 열쇠를 다시 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데 그 사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받아준 후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가 부흥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세워놨다는 사실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시아 일곱 개의 맨 마지막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여기 사는 이 지역에도 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뭐 소문화 교회도 있고 다 교회들이 이름이 그런 데서 다 따온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갈릴리 성교교회,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성교교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역사하던 그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5시 반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핀란드 노인의 또 원로 목사의 기독교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또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점심 먹으러 가는 복지센터도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요. 네? 아무개, 누구. 왜? 이름을 안 부르고 기도하는 것과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건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름 불러서 기도하다 보면, 한 50명 정도 기도하면요, 한 시간 반 이상 걸려요. 이름만 부르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탁 텐션이 와서 카톡이 오길래 열어봤더니 한국에서 우리가 아는 친척이 돌아가셨, 93세인데 돌아가셨다고. 그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얼른 거기다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렇게만 해서 보냈어요.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순서 절차가 틀리는 것 같아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후에 순종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성도 및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계 방방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안 되던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잘 안 되고 막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천국 열쇠를 받아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가운데 오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으니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